해피가 왔다 갔나? 해피 한번 불러봐. 해피야! 해피야! 어디 멀리 마실 갔나? 해피야! 어디 저리 또 뛰어올란가? 뛰어오면은 간식 좀 챙기기 힘든데 안 오네. 단지가 흘러벌떡 뛰어오면 좋을 긴데. 해피가 멀리 갔는가 보다. 집에 없는가 보네. 아실 나가고 없는가 보다. 해피야! 어저께 그랬죠. 그래도 25의 잼버리 그 보이스 카우트 잼버리 요정 의미를 그다서 이 할배가 기분이 엄청 좋던데 아이돌이 막 나와가지고 공연하는 거 보니까 가슴이 뿌듯하더라. 우리는 우리 국민생이 참 신기해, 보면은, 그지? 단합하기도 참 힘드는데, 어쩌다 한번 딱, 그냥 막, 단합이 딱 되면은 막, 며칠 만에 그냥 막, 국제행사를 바로 막, 완벽하게 정리해버리네. 그게 우리나라의 저적 아이가. 해피 온나? 해피 온다. 아이고, 해피 오구나. 그래. 잠깐, 그래. 잠깐만 있어봐. 자. 해피가 어찌 이런 부르니까 야 방 안에 들어오겠다. 야 가만히 있어. 거덕거덕하네. 가만히 있어 봐봐. 기다려. 자 먹어. 이제 집에 가라. 집에 가. 해피 얼굴 한번 봤으니까 됐다. 집에 가! 가기 싫은가 보다. 너 집 가서 칠키라. 너가 집에 가! 집에 가! 말도 잘 듣지. 아이도 잘 들어. 착하다, 참.